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른바 알 아크사 홍수작전을 강행하며 이스라엘 남부를 급습해 1200명이 숨졌습니다. הבוקר חמאס פתח במתקפת פתע רצחנית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ונגד אזרחיה. 이스라엘은 하마스 소탕을 목표로 가자 지구를 공격해 사망자는 어린이 만여 명을 비롯해 4만 명을 넘어섰고 가자 지구 인구의 90%가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물론 그 지원 세력인 레바논 무장 단체 헤즈볼라, 이란의 고위 간부들을 잇따라 제거했습니다. 지난달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통신수단인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 수천 대가 동시다발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18년 만에 지상전에 돌입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180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며 전쟁은 출구를 못 찾고 번지는 양상입니다. 전쟁 1년을 맞아 호주 시드니와 영국 런던,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지구촌 곳곳에선 조속한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41,000. That's what we know about. And we're watching the violence play out on live stream and they're doing nothing.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충격적인 폭력과 유혈 사태를 즉각 종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Time to silence the guns. Time to stop the suffering that has engulfed the region.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중재 노력이 모두 수포가 돼버린 가운데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휴전 협상이 아니라 발발 직전까지 다가온 5차 중동 전쟁이 돼버렸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